새로운 세력의 우두머리가 된 주원장은 남경을 중심으로 세력을 점점 더 확산해 나가기 시작했고 주변의 다른 반란 세력이 연이어서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몽골족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368년 1월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황제로 짜잔 하고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명.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명. 그리고 연호는 홍무. 그래서 자신의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홍무제라고 부르는 명나라의 초대 황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황제 자리까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뤄냈는데 그렇죠. 가장 먼저 황제가 되고 했던 일이 뭐예요? 황제가 된 후에 몽골족에 대한 반감이 강했던 그 한족의 중심 도시인 남경으로 수도를 정했고 또 몽골 세력을 견제해 나갔던 거죠. 그 수도를 남경으로 옮긴 것 자체가 몽골을 잡겠다는 뜻이네요. 네, 뿐만 아니라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또 다른 하나의 일이 있어요. 숙청? 숙청, 맞습니다. 역시. 주원장의 31년 동안의 재위, 황제가 있는 동안에 개국공신은 물론이거든요. 학자, 군인, 관료,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을 숙청했어요. 개국공신까지요? 맞죠. 그건 좀 아닌데.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을 모두 없앰으로써 오로지 권력이 누구한테만 집중되기를 원하냐면 황제 1인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근데 맞습니다. 그럼 뭔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숙청을 많이 하면 오히려 좀 반발심도 생기고 이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반발심을 누르는 방법은 더 무섭게 숙청하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죽어나간 인원수보다 더 무섭고 경악스러운 게 있는데 그거는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숙청하느냐. 그 방식이 굉장히 잔인했다는 건데요. 새로 개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고대부터 있던 형벌을 활용했는데 어떤 걸 썼는지 한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어우야. 와, 눈치채 천재네. 허리를 자르는 건가? 차례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정말 왼쪽에 있는 저것은 요차명이라고 해서 허리, 요 허리를 자르는 형벌이고요. 와. 가운데 있는 거열형은 뭘까요? 지금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는 거. 그렇죠. 수레나 말이 끌고 가는 거죠.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입니다. 마지막이 사실은 가장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능지형이라고 해서 사람의 살을 포를 뜯듯이 혹은 생선의 살을 살살 벗기듯이 능지처참으로 죽이는 형벌입니다. 너무하다 진짜. 이 세 가지 형벌은 주로 이 반역죄, 모반죄를 저지른 인물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는 아주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황제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걸로 엄하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죠. 와.